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미니 특공대 V레인저스 샤크로스 V입니다. 자, 이 미니 특공대 V레인저스의 세 번째 메카로 등장한 이 샤크로스 V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상어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이 샤크로스 V가 바로 이 미니 특공대의 전통적인 주인공 볼트의 전용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제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바로 비클 모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옆에서 보면은 요런 모습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정면은 요런 모습. 오, 굉장히 사나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요런 모습이고,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요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조형 자체가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일단 전체적으로 비클 형태가 상당히 독특한 편인데 비클은 이 모티브가 되는 차량은 따로 없는 것 같고 좀 더 완구적인 디자인으로 이제 나와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일단은 상어라는 모티브답게 좀 날렵하게 생긴 그런 형태가 보이는데 보시면은 어느 정도 상어의 그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일단 상어 얼굴이야 그렇다 쳐도 옆쪽에 이런 지느러미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상어 특유의 미려한 몸통 그리고 위쪽에 상어 지느러미까지 전부 다 표현을 해줬어요. 다만 위쪽에서 보면은 조금 더 비행기스러운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일단은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들어간 이런 클리어 파츠 디테일까지 일단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쪽에는 이렇게 이 클리어 파츠 색상이 굉장히 독특한데 약간 형광초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형광색이 아주 강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 이 미니 특공대 이 V레인저스 시즌에 나오는 이 모든 메카들은 이 뒷부분에 이제 허투루 들어가는 그런 뭔가 밋밋한 그런 디테일은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제 뭔가 추가적으로 부스터라든가 기계적인 디테일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은 이렇게 뭔가 드론처럼 생긴 약간 프로펠러. 이게 드론 프로펠러일지 아니면 그 해상 수중에서 이렇게 다닐 때 쓰이는 그런 프로펠러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캐논도 달려 있고 참고로 여기에도 조금만 상어의 얼굴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 로봇 모드일 때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로봇 모드일 때 머리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옆쪽은 이런 식으로, 이 거대한 부스터,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뭔가 메카닉 디테일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상어 자체가 이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뾰족한 이빨을 이 몸통에도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바퀴도 잘 굴러가는데, 보시면은 이게 어느 정도 그 상어 모티브의 차량인데, 날렵하면서도 뭐랄까 상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날카로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마치 이 앞쪽 그 상어 이제 프린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어 프린팅이 돼 있는 그런 그 군용 장갑차가 생각이 나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에 합격점을 주고 싶네요.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아래쪽은 이렇게 나와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상당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클을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샤크로스 V 로봇 모드로 변신! 자 먼저 보시면은 양쪽에 이런 식으로 뭔가 미사일 포드 같은 게 달려있죠. 미사일 포드이자 부스터 같은 느낌인데 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자 잠깐 옆에다 두도록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일단은 이 파츠는 잠깐 옆에다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일단 여기 하반신부터 보시면은 안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조인트가 걸려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런 식으로 펼쳐 주도록 합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떼서 뒤쪽으로 딱 펼쳐 주면은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옆에 이 부분도 이렇게 접어 주시고요. 참고로 이쪽에도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열어 준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 앞쪽하고 여기 이 부분이 요 사이에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요 상태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하반신부터 이렇게 보면은 자, 요렇게 나와줬죠. 그냥 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V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반신은 먼저 완성이 됐고요. 자, 다음은 여기 상반신. 자, 보시면은 뒤쪽에 여기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를 이런 식으로 벌려주는데, 보시면 여기 안쪽 이 캐논, 이 캐논이 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그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잠깐 옆에다 두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옆쪽으로 이렇게 벌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양쪽에 이 부분, 자, 여기가 이제 팔이 되는데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안쪽에 주먹이 있습니다. 주먹을 꺼내주시고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반대쪽도 이렇게 내려주시고 돌려준 다음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열어주면은 자, 상반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머리는 마지막에 열도록 할까요? 네, 항상 저는 머리는 마지막에 여니까.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자, 아까 준비해놓은 상체와 하체, 자,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조인트가 있죠. 이렇게 양쪽에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이 파츠는 어깨로 가게 됩니다. 여기 미사일이 이쪽으로 오도록 여기다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반대쪽도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머리를 여기를 잡고 이런 식으로 꺼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딱 소리가 나도록 꺼내주신 다음에 아까 빼놨던 이 총, 보시면 여기에 손잡이가 있어요. 이 손잡이를 열어서 이쪽 손에다가 달아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세워두면은 이렇게 샤크로스 V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프로포션 자체는 합격점이에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일단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자,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등짐이 없다는 게 굉장하죠. 이렇게 아주 프로포션이 훌륭한 그런 형태로 나와준 모습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디테일이 상당히 훌륭한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역시나 앞서 소개드렸던 트라이노 V라든가 여기 레오블스 V 그 두 기체처럼 프로포션이 일단 상당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랄까 좀 날렵한 느낌이 드는 그런 프로포션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여기 가슴 부분이 좀 이게 상어머리가 통째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두꺼워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날렵하고 슬림해 보입니다. 이게 이전에 소개드렸던 트라이노 V 그리고 레오블스 V 그 다음에 이렇게 샤크로스 V까지 각각 이 로봇이 담당하고 있는 이 컨셉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일단 트라이노 V 같은 경우에는 육중함, 그리고 레오블스 V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그리고 요 샤크로스 V 같은 경우에는 날렵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날렵하고 화력 지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딱 보더라도 뭔가 원거리 지원형 같죠. 네, 사실 이 해적, 그러니까 약간 이 상어 느낌이 나거나 이제 조금 뭐랄까 해상 느낌이 나면은 해적 컨셉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해적 컨셉이면 당연히 뭔가 근접 무기를 쓸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일단 해적은 아닙니다. 이것도 나름 신선한 컨셉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어깨 미사일 포드거든요. 사실 이 미사일 포드가 없었으면은 조금 심심한 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심심해지죠. 뭐 이 상태에서도 멋지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다가 이 미사일 포드를 추가해 줌으로써 완성된 느낌을 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미사일 포드도 이렇게 그냥 단순히 동그란 게 아니라 나름 그 미사일의 느낌을 이제 내주도록 이렇게 몰딩이 들어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클리어 파츠가 이렇게 형광색이다 보니까 약간 미사일 포드 혹은 그냥 일반 장식품 같은 몰딩 디테일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얼굴이 역시나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이번 시즌 이 미니 특공대 로봇들이 얼굴이 굉장히 미남이에요. 정면으로 보더라도 옆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미남인데 일단 이 안쪽 눈 안쪽에 검댕이 실도 굉장히 잘해주고 이 조형 자체를 원래 컨셉대로 잘 맞춰줘가지고 일단 이 통일감도 있고 그 디자인 면에서도 상당히 아주 멋진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도색도 아주 깔끔하게 들어갔죠. 네, 일단은 진짜 주인공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메카인데 볼트가 타는 메카라서 그런지 조금 더 신경을 쓴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 상어의 얼굴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약간 옛날 용자물 중에 그 캡틴 샤크라는 게 있었죠. 약간 캡틴 샤크가 생각이 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캡틴 샤크는 해적이었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하반신은 이렇게 사실 위쪽 이 상반신과는 다르게 하반신은 약간 상어라든가 해적 같은 느낌, 그리고 아니면 해상용의 그런 외형보다는 약간 포뮬러 차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부분만 보면은 사실 뭐랄까 어쨌든 해상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뭐 다행히도 이렇게 스크류 이제 엔진이라든가 안쪽에 이렇게 디테일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뭐 잠수함 같은 느낌도 살짝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약간 사이버 포뮬러 같은 느낌의 그런 인테크 같은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아니면 총의 앞부분?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미사일 포드도 이렇게 옆쪽에 달려있고 참고로 이 다리 쪽에도 이렇게 미사일 해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려가지고 미사일이 나올 텐데 이 부분은 그냥 몰딩으로 처리되어 있고 아마 이 본편에서는 진짜 여기가 열려가지고 미사일이 나오지 않을까 하네요. 네.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살짝 대각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져 있거든요. 이 스탠딩을 위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까진 이런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도 이렇게 네 뒤쪽은 근데 사실 조금 심심해요. 이렇게 그 뒷모습 다리 쪽이라든가 이 등판 쪽 아무래도 이쪽은 디테일보다는 좀 더 변신 기믹을 넣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인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뒤태는 앞태보다는 조금 더 좀 수수하고 심심한 그런 형태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동을 살펴볼 텐데 아 이게 참 가동이 아 얼굴이 당연히 움직이게 생겼는데 당연히 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고정 형태를 보니까 개조를 하면은 옆쪽으로 돌아갈 것 같기도 한데 왠지 부러질 것 같네요. 안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고개는 돌아가지 않지만 약간 개조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팔 부분은 여기에 라치 관절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소프트 형태로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이 되는데 어깨 부분 때문에 좀 걸립니다. 이 부분을 떼고 보면은 이렇게 여기 날개 쪽에도 걸리네요.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은 따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 이쪽으로는 변신 기믹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라쳇 관절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축관절이 회전이 되고요. 팔꿈치는 아이고 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팔꿈치는 이렇게 정직한 90도 정도로 꺾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손은 따로 움직이진 않고 그냥 이 상태로 고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허리라든가 상체는 따로 움직이는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하반신은 당연히 뭐 여기 스커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주 자유롭게 정면으로는 요 정도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요. 자, 뒤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뒤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자, 옆쪽으로는 요 정도 옆쪽으로는 살짝 걸립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살짝 걸리고 회전축하는 요런 그 축 관절은 따로 없습니다. 자, 무릎은 이런 식으로 90도 정도로 딱 꺾여주고요. 그리고 발은 따로 회전되는 기믹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는 역시나 국산 왕구답게 굉장히 거대한 편인데 이 어깨뽕 때문에 훨씬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미니 특공대 V 레인저스 샤크로스 V 리뷰였습니다. 자, 이렇게 총 미니 특공대 V 레인저스의 주역 3인방을 리뷰해 봤는데요. 이 각각 매력이 각자 달라서 이 뭐가 더 좋았다라고 하기도 참 묘한 그런 느낌이네요. 네, 특히 디자인적으로 이 미니 특공대 시리즈가 확실히 크게 발전했다라는 느낌이라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합체뿐이죠. 다음은 합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